안녕하세요. 나경TV의 나경쌤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한 자료가 잘못해서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편집하고 촬영하고 한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스티치를 올리지 못해서 늦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크레탄 스티치를 알려드릴게요. 크레탄 스티치는 크레탄이란 뜻이 크레타 섬이란 뜻이랍니다. 헤더 스티치의 변형 스티치입니다. 나뭇잎을 하나 그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중앙에 인맥 부분을 세로선을 두 개 그려줄게요. 나뭇잎 중앙 부분에서 헤더 스티치를 시작을 해줍니다. 헤더 스티치를 연속으로 해주면 돼요. 그려준 세로선에 맞춰서 헤더 스티치를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스티치가 나와요. 이렇게 간격을 나뭇잎 표현을 예쁘게 나오게끔 하면서 끝까지 놔주면 됩니다. 면을 채울 때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잎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스티치 기법입니다. 알고 나면 쉬운 스티치 기법인 크레탄 스티치입니다.